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묻지마 살인을 당해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마다 공중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했는데요. 기능이 제각각이고 고장난 채 방치된 곳도 있어 있으나 마나한 실정입니다. 고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 광주 시내 한 공중 화장실입니다. 세면대 옆에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습니다. 하지만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장식용으로 놔두려면 뭐하러 굳이 돈을 들여서 비상벨을 놔뒀고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건 그냥 겉포장 아닌가. 또 다른 공중화장실. 비상벨 버튼을 누르자 사이렌 소리와 함께 화장실 밖 경광등이 작동합니다. 하지만 그뿐 누가 하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. 이처럼 비상벨만 울릴 뿐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아 그 사람이 없으면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누군가가 신고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란 얘기입니다. 소리 지르는 게 낫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버스 소리가 맨날 나니까 버스 자동차 소리가 그냥 어떤 때는 안 들릴 거예요. 취재 결과 지난해 5월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한 후 여성 보호를 위해 설치한 비상벨이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광주시는 지난 7월 목소리만으로도 경찰과 연결되는 음성인식 비상벨을 도입했지만 265곳 중 79곳만 설치했습니다. 처음에 비상벨 작업을 좀 안 하고 있었어요. 네, 서구하고 복구만 설치해놓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거 어느 정도 오래 잡고 나서 이제 지금 10월부터 다시 이제 12월까지. 강력범죄 피해자의 10명 중 9명이 여성인 광주에서 여성의 안전을 지킨다는 비상벨은 말 그대로 장식품에 그치고 있습니다. KBC 고울입니다.